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튀어나온 김포 서울 편입안. 더 나아가 메가시티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서울만 비대해지고 지역 불균형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부산과 광주를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논의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표가 급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구 경북은 이 같은 메가시티 추진 논의에서 빠져 있고 지역 정치권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인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에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려고 관련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자 수도권 비대화, 국토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전국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를 달래려는 듯 이번엔 부산과 광주를 중심으로도 메가시티를 구상해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를 잇는 삼축 그 메가시티는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해서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루고 국토의 효율성을 이루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구 경북은 논의에 빠져 있지만 지역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 국회의원인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포뿐 아니라 경기도의 다른 지역도 편입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윤재욱 대표마저도 거기에 가세하고 있는 것 같은 거두고 있는 듯해서 이분들은 당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나 일시불 정도입니다. 메가시티와 관련해선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를 더 많이 얻으려는 선거용 정치 쇼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거대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이 구상은 굉장히 그 위험한 정책이고 국민의힘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출범했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뒷받침할 입법 활동은커녕 지역을 무시한 선거용 전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